이번 에피소드는 4.5입니다. 4.5의 이트레이트 부분을 같이 갈 거예요. 그런데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 이걸 좀 하시기 전에 이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제를 좀 간단한 걸 제가 내드릴게요. 그거 먼저 하시고 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뭐냐니까 Advanced JS 수업 있어요. 여기 아마 중급 1년차 정도에 있을 것 같네요. 중급 1년차 정도에.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그리고 또 타입스크립트 수업도 있었죠. 타입스크립트 중급 1년차 정도에 아마 있을 겁니다. 그리고 RxJS, RxJS 버전 6 요건 아마 중급 2년차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2년차. 그리고 하스켈 초급이죠. 요거는 초급 4년차 수업일 거예요 아마. 요 네 개를 그리고 하나 더 있죠. 콜백도 있습니다. 콜백스 이렇게. 요게 정확히 몇 년차 있는지는 뭐 보셔봐야 될 것 같은데 초급 4년차부터 해서 중급 2년차 정도 사이에 있을 겁니다. 급 2년차. 그래서 우리 그 뭐래요? 그 저기 과목 리스트 쭉 보시면은.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기초 밑에 자바스크립트 기초 하스켈 입문 초급 4년차에 있죠. 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. 한 두세 시간만 시간 투자하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중급 1년차 있죠. 요거까지 그죠. 요건 좀 분량이 좀 되네요. 요거는 제법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RxJS 수업이 있을 거예요. RxJS가 중급 2년차 있나 보는가 다시 보겠습니다. 람다JS 있고 여기 있군요. 중급 2년차에 RxJS 버전 6 요거 요것도 시간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콜백은 여기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.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콜백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까지 해서 요 수업들을 보시고 오시는 것이 다음 수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걸 안 본다 하더라도 요 이트레이트 설명을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